안녕하세요. 하부르타. 우리는 토론을 잘 안 하는데 멘토가 있더라도 여럿이 함께 얘기하면서 읽어야 고전에 숨어있는 영혼도 반가워 살아납니다. 그게 하부르타라고 해요. 하부르타 교육의 핵심은 토크어바웃이에요. 토크어바웃 이치아드. 그래서 서로 대화하는 겁니다. 하부르타는 짝지어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유대인의 전통적인 교육 방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아이가 공부를 하면 학교와 학원에 맡기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줄기차게 교사가 서서 설명하고 학생은 앉아서 외우고 그런 수업을 했었죠. 근데 유대인들은 질문과 대화와 토론의 중심에 하부르타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는 하부르타를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로 할 수 없으면 모르는 거다. 이게 너무 확실한 말인 거예요. 말로 자기가 표현할 수 없다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할 수 없으면 확실히 알지 못하는 거죠. 하부르타 교육의 시작은 질문입니다. 질문에서 시작하는 거죠. 질문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제기. 먼저 의문을 제기하는 질문이 있어야 대화와 토론과 논쟁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질문은 잘 이해되지 않은 내용이나 자기 생각과 다른 내용에 대해 묻는 것이므로 아이의 수준이 딱 그 내용까지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Haburta is an ancient Jewish practice where two partners interpret the meaning biblical text in dialogue with one another. Haburta는 고대 유대인들의 그 연습, 훈련 과정인데요. 두 명의 파트너가 비브리컬 텍스트, 어떤 고전 문헌의 텍스트의 의미를 서로 대화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The root meaning of Aramic word Haburta is friend. 하부르타의 그 뜻은 아람어의 원래 원의는 원래 뜻은 친구라는 뜻이라는 거죠. 친구라는 거. 그래서 simply stated, 간단히 얘기하면 Haburta is the Jewish practice of befriending, 친구 되기를 연습하는 거예요. 친구 되기. befriending the other oneself and text in protest attentive dialogue. 아주 굉장히 그 함께 하는 그 대화를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친구가 되는데 그 친구가 되는 것은 다른 사람하고 친구가 되고 또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고 또 텍스트와 친구가 되고 이런 과정을 겪는 과정이라는 거죠. 시험 칠 때도 여러분들 그 대학 시험이라는 것은 정답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중요해요. 논리적으로 내가 그걸 설득할 수 있는 말솜씨, 논리적 답을 쓸 때 여러분 대학교 와서 답을 쓸 때 중고등학교처럼 답만 딱 쓰면 안 돼요. 논술식 문제는요. 열 줄 쓰라 그러면 한 줄만 딱 쓰면 빵점이에요. 그걸 보려는 게 아니라 대학은 이 하부르타처럼 내가 왜 이런 정답을 쓰는가 논술할 수 있는 힘, 거기서 점수를 채점해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처럼 뭐 1번 동그라미, 뭐 2번 동그라미, 뭐 하부르타는 정답에서 출발한다. 2번 하부르타는 뭐 답이 없어도 논리가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돼요. 말하듯이 문장을 쭉 풀어 쓸 수 있는 논리력과 설명력,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구사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다 포함하는데 그런 훈련들을 하부르타에서 가르치는 거죠. 하부르타를 그림으로 보면 이 비프렌딩이라고 그랬죠. 비프렌딩 아까. 이 비프렌딩이 핵심이죠. 셀프, 나 자신과 친해지고 그 책 읽으면서 나의 내면을 보고 또 토론하면서 나의 내면을 보고 그 다음에 아들, 다른 사람들과 비프렌딩, 친구가 되고 텍스트와 비프렌딩, 책과 토론할 대상과 어떤 문제와 비프렌딩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방인 저희 까미의 패스트를 읽고 있는데 패스트와 비프렌딩이 되는 거죠. 비프렌딩이 되면
이 컨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돼요. 요게 텍스트겠죠? 컨텍스트는 텍스트를 아우르는 상황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그 알베르 까미의 패스트를 읽고 있어요. 그러면 그 패스트라는 소설책은 텍스트예요. 텍스트의 배경이 되는 게 컨텍스트예요. 아, 까미라는 사람이 아프리카에서도 지냈기 때문에 아프리카 상황을 잘 아는구나, 까미가. 그리고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까미라는 사람은 죽음이라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겠죠. 아, 이 사람이 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 철학은 정말, 이 책은 실존주의의 교과서가 되는 철학이구나. 홀로 역사에 맞서는 외톨이 개인의 이야기이구나. 이러면서 이 컨텍스트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요, 내용에 집중하게 돼요. 포커싱하게 돼요. 그 다음에 또 서포팅, 서로 도와주게 돼요. 다른 사람이 발표하면, 우리 그렇게 하죠? 수업 발표하면 다른 학생이 또 질문하고 또 고쳐주고 이러죠? 이러면서 새로운 힘을 갖고 챌린징하게 되고 원더링하게 돼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면서 더 열심히 문제에 다가가게 되죠. 보다도 유대인의 하브리타는 즉각적으로 정답을 알려주는 것을 금기합니다. 틀려도 발표하도록 안내하고 또 발표하고 나서 토론하고 그러한 문제죠. 그 성경에 보면 하브리타 흔적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 다니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 세 친구와 모든 책을 나눴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것도 하브리타이고요. 성경에 보면은 12살짜리 예수가 성전에서 토론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이건 하브리타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수가 천재라서 선생들하고 대화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나이 구별 없이 토론을 해요. 하브르타를 처음 체험한 것이 그 와세다 대학에 있을 때 영문과에 선생님하고 같이 임용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명함 보니까 크리스찬 주라고 써있어요. 크리스찬 주. 기독교인인데 유대인이라고 써있어가지고 친해졌어요. 선생님 집이 요코하마인데 화요일날 수업이 이제 아침 일찍 있어서 제 방에서 잤어요. 거의 한 3년 정도를 제 방에서 자고 같이 대화하고 이러면서 지냈는데 이제 금요일날 한 달에 한 번씩 하브르타가 있어요. International Friday 하브르타 in 요코하마. 요코하마 지역에 있는 유대인이 다 모여요. 아, 거기 오라고 그래서 선생님 하브르타 처음 갔어요. 먹을 걸 다 싸와요. 막 치킨도 싸오고 어떤 사람이 야구르트도 막 해오고 애들하고 막 나오는데 방별로 토론을 해요. 근데 와세다 대학 교수하고 어린애들하고 막 토론해요. 뭐 12살, 11살짜리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선생님도 막 야, 한국에 대해서 궁금증 가진 애들이 아이들도 오고 어른들도 오고 뭐 자위대 소속 일본 사람들도 오고 그래서 이제 막 토론하고 막 시끄러워요. 집이 정원도 시끄럽고 방마다 시끄럽고 거실도 시끄럽고 그래서 먹을 건 그냥 자기네들이 멋대로 먹고 야,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구나. 그리고 필요한 것들은 그 자리에서 다 책 읽고 싶으면 서로들 그 다음 하브르타 할 때 책 다 가져와요. 유대인이 노벨상 30%를 받는 이유는 그 토론 교육 때문이라고 그래요. 토론 교육. 우리는 그냥 암기하고 마는데 이 사람들은 토론하는 거죠. 글벅과 함께 책 읽는 모임. 또 그 시간은 하브르타 하는 시간은 여린 풀립이 풀립끼리 비비며 위로하는 이슬의 시간이며 강철이 강철끼리 벼르는 용광로의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하브르타 얘기했는데 혹시 하브르타에 대해서 질문 있으세요? 되게 연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공부할 때도 그렇고. 평생 이 하브르타의 친구를 만드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독서 모임에 갔는데 염상섭의 표본시리 청개구리를 읽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냥 저는 개구리 해부하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애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아, 그거는 바로 한국 지식인들이 이렇게 해부가 되는 상황, 일제 상황에서 그걸 염상섭이 상징적으로 쓴 거다.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전혀 생각을 안 한 거.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책 읽기 모임을 그렇게, 그게 하브르타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보니까 아, 그게 브레인스토밍이었고 아, 내가 하브르타를 하고 살아왔구나 이걸 느꼈어요. 되도록이면 이렇게
공부 버스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